오늘은 그 코드만 말리스 고주파 실링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밀한 그 바이폴라 시술을 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 일리게이션을 통해서 혈관이랑 신경 박리 분리할 때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게이션은 옵션으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파워 이렇게 220V입니다. 파워 키시고요. 푸실 때는 일리게이션이 연결되는 거 외에 우리가 단독으로 쓸수 있게 이거는 꽂았으니까 이렇게 홈대라고 뒤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꽂히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은 여기 빨간 표시된 걸로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빼실 때는 이거 눌러서 빼시고요. 아시겠죠? 220V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V 모델로 해갖고 이제 LCD, 아니, 그, 뭐냐, 액정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말리스 출력이랑 와트 출력이 있어요. 와트 출력은, 그러니까 이 말리스는 뭐냐면은 그 저항 대비해서 그 출력 임피던스를 잡아내서 하는 거고, 그냥 와트는 그냥 출력단만 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와트로 하시면은 자20 넘어가면 마이크로 커팅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200와트까지 나오고요. 50와트 나옵니다. 커팅과 코하고의 차이는 아시죠? 그 볼테이지랑 주파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2매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 세죠? 자, 여기서 이제 볼륨도 뚜껑 누르시면은 너무 크니까 하나 5로 놓으시고, 이 톤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누르실 때 나오는 그 패드 소리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풀 스위치를 해드렸습니다. 요게 코아그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이쪽이 코아그고 이쪽이 컷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폴라가 뭐 그냥 뭐 일반 범용으로 이렇게 간단한 거 그냥 실링하실 때는 이런 거는 뭐싼거 쓰시면 되는데, 이런 실러까지도 큰거 하실 때는 출력이 되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정밀한 수술하실 때는 일리게이션 꼽으셔가지고 티타늄 요 정밀 바이폴라 쓰셔야 돼요.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이소쿨이라고 고급 바이폴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쓸수 있고, 이런 것도 티타늄입니다. 일리게이션 꼽아서 쓰실 수 있는 티타늄입니다. 자, 일단은 에디슨으로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양쪽 그 양극으로 인한 거죠. 양극으로 해서 조직과 혈관을 실링합니다. 이런 전기 펄스는 혈관 실링에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혈관을 실링해서 하려 보면 조직이랑 분리할 때 일기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기신은 따로 별도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그 모드로 코아그 모드 살살 박리하면서 실링을 하실 수 있고, 뭐 커트 모드로 해서 출력 나가는 게 틀리죠. 그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보다 큰 실링을 하실 때는 이 실러도 충분한 파워를 냅니다. 이거 200W 이상 나오니까 실링 파워가 무조건 뭐 실링 파워가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원하는 출력 나와줘야 돼요. 자동차도 보면 계기판이 200km, 300km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100km도 주행 안 하지만 그 정도 출력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고급 차일수록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원하는 실링, 어떤 조직이나 사이즈가 와도
원하는 실링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보이시고, 이런 티타늄 하실 때는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수장갑 끼셔야 돼요. 수장갑을 끼시고, 시술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시술할 때는 수장갑 끼야 되니까. 그래서 수장갑 끼시면은, 이런 티타늄도, 이건 다 멸균에서 재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꼽으시면 티타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리게이션 뿜어내면서 미세하게 잘라낼 때 하는 거죠. 지금 인터벌을 문의하시는 인터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바로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명령값을 정단해서, 그쵸? 이 얘기 아시겠죠? 여기서 명령값을 정단해서 약간 또 인터벌 타임이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뭐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공생병원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풀스위치를 때리면은 바로 출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임피던스를 정리하고 나서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저기 소리가 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초 정도에 한 2, 3초 정도 인터벌이 있고 출력이 나갑니다. 보시고 하시는 인터벌을 주는 게 수술할 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보세요. 충분한 출력이 나. 이 정도 출력 나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이거는 팀만 따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아이스 쿨 바이폴라 합니다. 이런 것도 비싸요, 꽤. 사시면, 코드만 거죠. 그리고, 요거나 또 요즘 나온 신형을 한 대 세팅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 기다려주세요. 필요하신 거 쪽쪽 하나씩 팔리니까, 이게 뭐, 원하는 실링이나 정밀 바이폴라 고주파 실링 하실 수 있습니다.